지금 또 탈색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산화제 9%예요. 근데 뭐 일단 아직은 따갑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백목까지 한번 빼볼게요. 백금발 요즘에 유행이잖아요. 제가 하고 싶은 색깔은 원래 피카의 올렌시아에 빨간색이에요. 근데 굉장히 빨간색이 예쁜데 그 과정을 가기 전에 한번 백금발로 한번 도전해 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빨간 머리도 한 9%를 하고 있는데 따갑지가 않아요. 전혀. 전혀 따갑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. 저희 아쿠아프레트네이 새 펌프를 넣었거든요. 그래서 전혀 지금 산화제 9%인데 전혀 따갑지가 않습니다. 산화제 9%를 하고 있습니다. 산화제 9%에 지금 미친 탈색이라 그래서 네, 아무렇지도 않아요. 저는 여기다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. 열처리 10분에서 또 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한 번에 이렇게 확뺄수 있다면 또 획기적이지 않나요? 네, 전혀 뜨거운 거나 뭐 따갑거나 두피에 전혀 자극이 없어요. 네,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백금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원래 저는 올렌시아에 그 빨간색이 있어요. 빨간색이 굉장히 색깔이 예쁜데 그거를 하는 과정의 중간에 지금 탈색 산화제 9%하고 탈색약하고 1대1 그리고 아쿠아프렌틴 A 세펌프 그다음에 파워를 넣어서 지금 탈색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두 번째거든요. 근데 두피가 하나도 따갑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저는 여기 지금 탈색약하고 산화제 9%, 또 파워 한 펌프하고 자 아쿠아프레티네 새 펌프를 넣었어요. 그래서 지금 열처리도 또 10분 할 거예요. 지켜봐 주세요. 근데 지금 두피가 하나도 안 따가워요. 산화제 9%예요. 하나도 안 따가워요. 네. 저 열처리도 또 10분 할 거거든요. 지켜봐 주세요. 네, 지금 열처리하고 있거든요. 지금 제가 탈색약하고 산화제는 9%예요. 그 9%하고 1대1로 하고 그다음에 아쿠아프레티네 새 펌프 파워 이렇게 넣어서 지금 탈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열처리 10분 하고 있어요. 원장님들 상식에는 지금 되게 뜨겁거나 뭐 두피가 막 팔딱팔딱 뛰어야 되잖아요.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. 지금 산화제 9%예요. 거기에 이렇게 열처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? 근데 제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켜봐 주세요.